창립을 결심한 걸까요? 무슨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혼자 나가야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바람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집막 나와서는 강남으로 갔었어. 조그만 오피스텔에 가서 이거 반뿐이 안 돼. 반 와 미치겠어. 그냥 못 견디겠어. 두 달 못 넘겼어. 막 답답해 미치겠고 그냥 우울증 생길 것 같아. 그냥 두 달 동안 술만 그냥 술 취해서 자려고. 이게 갑자기 그 조론이라는 아버지가 말씀을 어디선가 매체에서 하시고 나서 이슈가 되고 부담스러웠죠. 이제 그게 만 천하가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해 안 가진 않았어. 아니 뭐 이해 안 가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차라리 그게 편하겠다. 싸우시고 저러는 것보다는 그냥 좀 오해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외로우셨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 깊은 속내를 아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는 지금이 편해 보입니다. 재방송인가 봐요. 몇 번 해. 재밌게 보셨어요? 내가 살쪄서 시원해. 지난 6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만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 아버지들의 배낭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화제가 됐죠. 특히 이번 여행에서 그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본인만의 즐거운 여행을 하셨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선생님이 그런 여행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이번 여행도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 쓰는 사람인데 오타베 나갈 때만 해도 이제 찾기 거칠 못해가지고 그러나 의지로 따라온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 어떤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낸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